아, 우선 굉장히 과찬이시고요. 저희는 인지도도 그렇고 인기도 그렇고 명성도 그렇고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런데 그걸 채워나가려고 사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한다기보다도 사실 팬분들한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저희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게. 그래서 저희는 촬영을 굉장히 하고 싶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냈던 아이디어 중에 동훈 씨가 한 200개 정도 냈었어요. 그 중에 한두 가지만 공개해 주세요.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. 아, 사실 이게 반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는 그거 해보고 싶었었어요. 그 저희가 이제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태워가지고 집에까지 데려다 드리면서 고민 상담을 하는 그런 정말 인간 대 인간, 그래서 인간 냄새 나는 그런 리얼리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반대가 극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예, 회의 중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가 EBT가 리얼리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저희가 또 희한하게 멤버들이 또 리얼리티를 통해서 얻어가는 게 제일 많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심신적으로 뭐 많이 얻어가가지고 저희가 되게 좋아하거든요, 리얼리티를. 딱히 뭐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리얼리티 한다기보다 일상의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쇼타임 인피니트.